마켓 이슈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부장님께 들을 든든한 전략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우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말해서 약간 피로도 느끼실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너무 소외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다 보면 세링메이가 이번에는 아닐 것 같았는데 결국 그랬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자, 6월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마당에 과연 시장의 반전의 키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5월달 약세를 보였던 것들, 그리고 연초 이후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그림들은 뭐 채권리가 레벨이 올라온댔다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유독 약했던 시점이 1월, 4월, 5월이거든요. 한번 따져보신다면 1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채권리 반등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내 코스피 시장 내 비중이 예상외로 높은 성장주들이 부진함에 따라서 코스피가 제대로 된 반응을 못했고 전자가 좀 약했던 부분들이 코스피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있었던 급락, 그러니까 코스피가 2650까지 깨지면서 급락을 했었던, 연이은 급락을 했었던 흐름들은 다소 단기 언더슈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6월에는 워낙 부진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좀 진정돼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물량 레벨업 된 데 따른 약세라고 한다면 채권물이 안정을 찾는다면 코스피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면 통화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채권물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선물 매수, 현물 매수 다시 재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 쪽을 봐야 되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에 좀 더 업사이드를 높여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고요. 조만간 발표될 중국 수출입, 그리고 17일에 발표되는 중국 실물지표도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면서 좀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채권금리와 시장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어서 아, 눈여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6월 FOMC로 쏠리고 있는데요. 네. 부장님, 이때 이제 점도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금리인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런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시그널을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네. 점도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몇 번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일단 저는 시장의 6월 FOMC가 원래는 좀 불안감들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5월 초부터 최근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야? 연내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미리 사놨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점도표가 두 번 정도라면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한 번으로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 왜냐면은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점도표 흐름들이 뭐 시장에 엄청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두 번 금리나 시그널을 던져주게 됐을 때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할 수 있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5년 것도 봐야 됩니다. 3월 FOMC에서 4번 금리 인하를 3번으로 조정한 25년 점도표가 두 번으로 또 떨어지는지 아니면 세 번을 유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24년 두 번, 25년 세 번 정도의 점도표를 보여주게 되면 시장에서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CPI인데요. 같은 날 발표됩니다. CPI도 둔화되게 된다면 지금 컨센서스는 소폭이라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둔화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잘하면은 점도표와 맞물렸을 때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까지 자극할 수 있어서 6월 FOMC가 시장을 변동성을 자극하기보다는 좀 안도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예방 주사를 맞은 맞습니다. 상황이고 네. 내성은 생겼고 또 6월 FOMC에서 좋은 재료들이 나와진다면 네.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질 수 있겠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ECB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네. 부분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6월에 이어서 뭐 9월까지도 인하를 네. 예,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뭐 금리 인하를 해도 여전히 뭐 물가나 뭐 경제 상황은 과제이긴 하잖아요. 네. 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그래도 단행하는 이유와 이게 글로벌 시장이나 뭐 환율에 미치는 네. 영향 이런 부분이 다 얽혀 있을 것 같아서 예,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로존은 경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0%,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수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등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경기 흐름들을 1년 동안 거쳐왔고요. 물가가 뭐 아직까지 높은 거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파월 연준위원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방향성이 우하향이라는 컨빅션이 있으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경기가 부진하고 어쩌면은 약한 침체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물가가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준다 보니까 ECB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충분히 내려도 되는 명분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ECB가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러다 환율 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오히려 환율은 외환 시장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9월 ECB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등락은 좀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시장이 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유로존 경기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로존 간의 경기 격차가 축소된다는 점들은 오히려 달러가 약해지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ECB가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달러가 급등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 동결을 하면 채권 금리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리스크 팩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미 선반영한 상황이라서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을 거다. 오히려 유럽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게 되면 달러 약세력이 점차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이런저런 이슈로 약간 이제 변동성의 파고가 있었는데 네. 그걸 오히려 5월에 맞았다는 게 맞습니다. 네, 6월에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계속적으로 하게 되네요. 네. 부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올해 글로벌 시장의 주역은 단연 AI입니다.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뭐 고평가 이런 논란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도 나타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고도 주시장의 변화를 보면 무색하게도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맞습니다. 흐름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뭐 방향성과 모멘텀을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모멘텀들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우상향한다는 흐름들은 어느 누구도 거슬 수 없거든요. 엔비디아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5년 말, 26년까지는 우상향한다라는 그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 다만 모멘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EPS의 전 분기 대비 예, 성장률을 보면은 이제 이미 두 자릿수대로 진입했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도 지금까지는 400%, 500%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100%대, 그 다음 분기 때는 70%대로 좀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흐름들을 본다면 우상향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없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등세 강한 상승 탄력은 조금은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또 하나는 뭐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죠. AI 관련된 쪽들은 AI 관련된 쪽들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 종목들은 후행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멘텀을 이어갈 텐데 엔비디아는 좀 정점을 통과하는 느낌이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그 뒤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우상형 패턴은 맞으나 네. 엔비디아는 상승 탄력이 약간 네. 주춤해질 수 있어서 맞습니다. 후발 주자를 노리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신흥국 얘기도 잠시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참 아쉽다고 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흥국 증시의 체력이 조금씩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달러 강세의 현상에서 모두 그 같은 조건은 네. 있는데 우리가 좀 유독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향후 그 신흥국 증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환율에 또 베팅을 해도 되는 걸지 그런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달러화는 레벨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초보다는 달러화 자체가 낮아져 있죠. 그런 와중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한국도 수출 모멘텀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견고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인가? 아마도 미국 경기는 슬로해지고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중국이나 유럽 쪽들의 경기가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저희는 달러 약세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고 유럽과 중국 경기가 조금 약해지는 그림들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이클상 OECD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사이클상 미국 경기는 그동안 너무 좋았던 흐름에서 좀 슬로해지고 유럽과 중국은 너무 못했던 흐름에서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하반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워낙 고공행진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수출은 좀 잘 나가고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 수출 잘하고 있고요. 5월달 수출 나온 걸로 보게 된다면 다양한 품목에서 IT가 이끌어가고 선박과 자동차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원달러 환율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24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레벨은 113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불안정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압력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 코스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에게는 기회고 네. 그거를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 시장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네, 6월 첫 스타트에서 좀 바라봅니다. 자, 그럼 6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투자 전략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5월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2650 이하, 뭐 2600대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600 초반까지 내려갔었죠. 저희가 보기에는 2700 이하에서는 뭐 등락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2650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된다면 언더슈팅으로서 적극 비중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암초들이 남아있죠. 22회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월말 월초를 맞아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했을 때 추격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월 FOMC를 무난하게 지나게 된다면 6월 말 7월 초에 볼 수 있는 지수대는 2800선 중후반대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도 조금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2700 이하에서 또는 2500선, 2650선 근처 또는 밑에서 잘 모아가신다면 저점 대비 한 20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네. 뭐 실적 대비 낙폭이 큰 업종? 그리고 저는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이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닉스보다는 전자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는 뭐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죠. 예. 7만 5천 원까지 위협받고 있던 상황, 7만 3천 원까지 내려왔던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와 인터넷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 흐름들을 본다면 한 업종이 올해 1월부터 쭉 끌어온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거든요. 워낙 많이 오르는 종목들, 뭐 4월, 5월 달에 뭐 기계업종이나 이런 쪽들은 워낙 폭등을 했다 보니까 이쪽의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고 지금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약했던 업종들과 대표주들을 좀 담아놓으신다면 6월 말 7월 초까지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코스피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 낙폭과 대 소외주 이런 분으로 관심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섹터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업종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약간 시간이 남아서 네. 이 질문을 사실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 좀 피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산육의 꿈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관련주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뭐 예. 워낙 먼 얘기라서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면은 뭐 주가가 움직인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뒷받침되게 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도 생기고요. 그런데 좀 실체를 보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쯤 그게 될까? 지금 뭐 수출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제성도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고요. 최소한 3년 이상을 걸려야지 할지 말지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만약에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폭등을 한 뒤에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좀 조심하자.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쪽에서는 좀 나오는 게 맞지 더 투자를 적절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시출을 하고 생산이 되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을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은 먼 미래에 있을 기대감을 너무 빨리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주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 유의사항까지 네,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경민 대신증권 FRCC 리서치 부장님과 함께 6월의 전략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